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뷰티 크리에이터 한이입니다. 안녕. 네 여러분들, 오늘은 이런 똥색 립에 이런 브라운 아이 메이크업을 해보았는데요, 브라운 그득그득한 그런 메이크업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화장 초보자분들에게 정말 꿀템일 것 같은 아이 팔레트 하나로 이 메이크업을 완성했으니까요, 오늘 꿀템도 여러분들이 꼭꼭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메이크업 시작해볼까요? 렛츠 고. 오렌지 스칸디 헤이즐. 오늘은 새로운 렌즈를 가져와봤어요. 요거 써보겠습니다. 요런 자연스러운 브라운빛이 감도는 그런 렌즈네요. 코스알엑스 그리니어로 카밍 패드. 패드로 피부결을 정돈을 해줄게요. 다음 스킨케어가 조금 더 잘 먹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스크를 계속 끼니까 피부에 자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요즘 제가 진정하는 루틴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흡수를 시켜줄게요. 파티온 노스캄 리페어 인텐시브 앰플. 파티온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많이 생소하시죠? 제가 최근 영상에서 이 앰플이랑 막 선크림이랑 이런 것들을 좀 써본 적이 있는데, 동화제약에서 새로 런칭한 그런 코스메틱 브랜드입니다. 정말 순한 스킨케어 제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제약사에서 나온 코스메틱 브랜드다 보니까 훨씬 더 믿음직스러운 게 사실이더라고요. 이렇게 앰플을 도포를 해주고 얘도 역시나 찹찹찹찹 해서 마무리를 해줄게요. 파티온 노스캄 리페어 겔크림. 얘도 역시나 제가 잘 쓰고 있죠? 요런 피부 스트레스를 조금 잠재워줄 수 있는 그런 리페어 겔크림을 사용을 해줄게요. 뭔가 저는 끈적하게 발리는 그런 스킨케어 제품들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근데 요 제품은 리페어 크림이잖아요. 텍스처가 부담스럽지 않아가지고 데일리 케어로 너무나도 잘 사용할 수 있는, 마무리감이 좀 매끈해서 제가 밤낮 구분 없이 요새 정말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티온이 제약사가 만든 그런 브랜드다 보니까 피부 흔적 케어에 매우 효과적인 성분을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이 제품에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마스크 자극 때문에 생긴 그런 흔적들을 정말 잘 케어해주고 있어서 너무나도 믿음직스러운 제품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려요. 파티온 노스캄 리페어 선크림. 무기 자차 선크림이고 그냥 순해서 잘 쓰고 있어요. 발림성도 나쁘지 않고 요새는 마스크 낄 때 그냥 스킨케어만 조금 더 촉촉하게 해주고 선크림만 발라주고 있거든요. 요 선크림은 요새 저의 파우치템입니다. 더샘 스튜디오 광채 파운데이션 뉴트럴 23호. 얘가 그냥 손등에 테스트를 해봤는데 제품이 너무나도 좋더라고요. 이렇게 도포를 해주고 물먹인 스펀지로 블렌딩을 해주겠습니다. 광채 보이시죠? 오늘은 메이크업도 브라운브라운한 느낌으로 갈 거라서 이렇게 옷도 이렇게 입고 와봤어요. 지속력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톤도 정말 정직한 23호 톤이고, 그리고 커버력도 광채 파운데이션 치고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 겹만 더 얹어줄게요. 파운데이션은 조금 더 밀착력 있게 바르고 싶으면 이렇게 저처럼 얇게 얇게 한 두세 번 정도 레이어드해서 발라주는 게 중요해요. 한꺼번에 많은 양은 컨트롤하면 안 됩니다. 근데 컬러가 살짝 뉴트럴 23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웜톤 쿨톤의 그 중간 정도의 느낌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라서 뭔가 저에게는 살짝 조금 뜨는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이니스프리 포어 블러 파우더. 요런 광채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광은 살리고 지속력은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화장할 때 이런 파우더 처리를 얇게 한 겹 해주는 거거든요. 한 겹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르면 이니스프리 납작 아이브로우 펜슬 4호 새벽 이슬 애쉬 브라운. 거울아 거울아 컴온, 거울아 거울아 컴온. 제가 눈썹을 그리면서 너무 너저분해가지고 이쪽을 밀다가 다 밀어버렸어요. 지금 짝짝인 거 보이시죠?
아 진짜 이거 언제 자라지? 그리고 제가 왼쪽 눈썹이 다 자라나면은 여기 오른쪽을 눈썹을 살짝 내려야 될것 같아요. 비대칭이라서. 확실히 지금 왼쪽이 너무 눈썹 털이 없네요. 모르겠다. 눈썹은 그냥 대충 이렇게 풀어가지고 마무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틴 브랜드 16 모찌 팩트 MS01 피치 쉐이딩. 광대에다가 아주 그냥 브론저를 그런 느낌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오늘은 그윽한 브라운 똥생 립의 브라운 음영의 그런 느낌이 될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느낌으로다가 아까 파운데이션 블렌딩할 때 사용했던 그런 퍼프로 이렇게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벌써 브라운이 또 끝인데요, 여러분. 오늘 진짜 이 브라운색 맨투맨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브라운 음영 메이크업이 될것 같아요. 페리페라 잉크브이 쉐딩 2호 카카오 브라운. 이 쉐딩을 가지고 그냥 얼굴 전체적인 컨투어링을 해줄게요. 이렇게 세 가지 색깔을 그냥 다 섞어주고 컨투어링을. 그리고 오늘은 앞머리 뭐 크게 깔게 아니라서 스르륵 스르륵 이렇게 한번 해줄게요. 헤어라인 쪽에만 해가지고 헤어라인이랑 제 얼굴이랑 경계지지 않도록 이런 조금 훌륭한 브러쉬 사용해서 중간 컬러를 이렇게 해줄게요. 그리고 바로 콧대. 눈두덩이도 약간의 음영을 미리 잡아줄게요. 토니모리 퍼펙트 아이즈 무드 아이 팔레트 1호 브라운 무드. 화장 초보에게 딱 좋을 만한 이런 정말 적당한 음영 섀도우 팔레트를 발견을 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려고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컬러들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정말 그냥 브라운이 베이스가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근데 무펄 섀도우도 적당히 섞여 있고 눈두덩이 뭐 아무 때나 발라도 좋을 것 같은 그런 펄 섀도우 제품들도 있고 아이라인 대용으로도 쓸 수도 있고 아이라인을 블렌딩할 때도 사용하기 괜찮은 그런 완전 짙은 컬러까지 정말 진짜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그런 아이섀도우 팔레트라고 생각을 해요. 출시된 지는 꽤 됐을 텐데 제가 진짜 이거를 왜 몰랐을까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꼭 추천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토니모리 팔레트는 칭찬을 했었던 적이 있잖아요. 진짜 발색력 하나, 그리고 색감 하나는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로드샵에서. 저는 오늘 바로 요 컬러를 이용해가지고 음영을 그냥 바로 잡아줄게요. 그리고 언더에도 똑같은 거를 베이스로 깔아주겠습니다. 아, 오늘 레알 브라운 그득그득한 메이크업 가능할 듯 합니다. 레알 요런 음영이 기본으로 되는 팔레트 하나 정도 들고 있으면은 조금 붉은 컬러를 도전할 때, 그리고 조금 더 딥한 컬러, 또 새로운 색다른 컬러를 도전할 때 기본이 되는 게 요런 음영 베이스거든요. 그래서 요런 팔레트는 하나 정도 소장 가치가 있는 그런 팔레트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섀도우 자체가 얘가 조금 하나하나가 다 작은데 섀도우 5,000원짜리 이런 거 하나 사면은 정말 다 쓰기가 어렵거든요. 맨날 그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컬러도 즐길 수 있으면서 적당한 양도 되면서, 그래서 저는 정말 진짜 화장 초보자분들에게, 아니면 화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팔레트가 없으신 분들에게 아주 추천드려요. 요 컬러 이용해서 눈 앞뒤를 조금 막아볼게요. 막아주면서 음영을 넣어. 다만 좀 아쉬운 점 있어요. 거울이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발색이 너무 잘 돼요. 이렇게 눈 앞뒤를 막아주고 남은 전량으로 언더에도 그리고 여기에 완전 중앙에 있는 컬러로 눈두덩이에 살짝 얹어볼게요. 마지막 가장 진한 이 컬러를 이용해서 언더 삼각존이랑 언더라인 쪽에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라인처럼 살짝 뿌리만.
그리고 지금 눈 위에는 좀 힘이 바싹 들어간 느낌인데 눈 밑에가 살짝 좀 비어 보이는 듯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 중간 컬러랑 음영으로 사용했던 이 컬러랑 써가지고 언더에 음영을 넣어볼게요. 슈레필 있지 하이라이터 이 제품으로 하이라이팅을 그냥 손으로 해주겠습니다. 더샘 키스홀릭 립스틱 인텐스 B03 보노 베이지 요게 미쳤어요. 똥생기 이거 발색을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진짜 레알 제가 좋아하는 MLBB 똥생립이죠. 너무 예쁘죠? 입에 있는 립밤을 깔끔하게 닦아줄게요. 아 설렌다. 살짝 똥색 느낌이 덜한 것 같아가지고 똥색깔을 넣어보겠습니다. 요 섀도우에 요거 좋네요. 요거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똥색 립 완성. 네 여러분들 저의 똥색 립 메이크업은 여기 끝이고요. 머리를 바꾸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메이크업 되게 웃는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헤어까지 하고 왔는데요. 어떤가요 오늘 메이크업? 오랜만에 이렇게 조금 진한 메이크업을 해본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 내어서 저의 영상 보러 와주셔서 정말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그리고 인스타그램 팔로우까지 꼭꼭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 빠르게 만나요. 안녕. 안녕.